엑셀은 오빠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입니다. 오늘은 엑셀을 사용하시면서 셀 안에 이메일 주소나 홈페이지와 같은 내용을 입력했을 때 하이퍼링크가 자동으로 설정되는 것을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가시죠. 엑셀을 실행하시고요, 온라인 서식 파일 검색에서 학급 명부를 검색하시고 이 학급 명부를 클릭하신 다음에 만들기 버튼 누르셔서 이 학급 명부란 시체를 바탕으로 진행해 볼게요. 이 학생 목록 시체를 보시면은 여기에 전자메일 열이 있고요, 이 전자메일의 각 항목 위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시면은 원래 기존의 마우스 커서는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었다가 하이퍼링크로 설정이 된 아이템 위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시면은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커서가 변경됩니다. 그리고 이 하이퍼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각각의 메일로 바로 보낼 수 있도록 링크가 설정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메일 주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타 홈페이지, 예를 들어 저희 오빠도 홈페이지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밑줄이 쳐지면서 자동으로 하이퍼링크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빠도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자동으로 하이퍼링크 설정되는 거를 해제하고 싶으실 경우에는요, 파일 가신 다음에 옵션 가시고요, 옵션에서 언어 교정 클릭하신 다음에 자동 고침 옵션 가시고 여기에서 입력할 때 자동 서식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인터넷과 네트워크 경로를 하이퍼링크 설정을 체크 해제해 주세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 옵션 닫아 주신 다음에 다시 예를 들어서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은 이전과는 달리 하이퍼링크 설정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도 다시 입력을 해 볼게요. 입력하시면은 이전과는 다르게 하이퍼링크 설정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퍼링크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셀에 하이퍼링크를 걸어주고 싶을 경우에는요, 다시 원하시는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우클릭하시고요, 링크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기존 파일 웹페이지를 클릭해 줄게요. 여기 입력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 원하는 메일 주소를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자동으로 메일2로 잡아주죠. 그래서 info@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는 하이퍼링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도 클릭하신 다음에 우클릭하시고요, 링크 잡아주신 다음에 똑같이 홈페이지 주소를 잡아주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인터넷 주소 잡아주는 거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확인 누르시면은요 똑같이 하이퍼링크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링크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좀 더 좋은 이유가, 이런 식으로 전자메일 주소가 길게 입력되어 있으면은 보기 안 좋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메일 보내기라고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우클릭하신 다음에 링크를 잡아오신 다음에 고객센터 예를 들어서 info@opado.com이라는 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은 메일 보내기라는 셀이 생성이 되고요, 이 셀을 클릭하게 되면은 저희가 입력한 메일 주소 여기 보시면은 info@opado.com 보이시죠? 여기로 메일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은 뭔가 아쉬운 것 같아서 하이퍼링크가 입력된 셀을 쉽게 편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셀은요, 여기 중간에 내용을 편집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02866667이 아니라 중간에 내용을 편집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원하시는 부분에서 더블 클릭하시고 이렇게 바로 편집 가능했는데, 하이퍼링크의 경우에는 이렇게 마우스를 이동하게 되면은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면서 원하는 부분부터 편집하기가 안 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하이퍼링크 주변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키보드 화살표로 왼쪽으로 이동하시고 여기에서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내용으로 편집하시거나, 또는 이전에 기초 강의에서 다뤘던 내용처럼 똑같이 셀로 이동하신 다음에 F2키를 눌러서 이렇게 원하는 부분에서 바로 편집할 수 있고요. 또는 하이퍼링크가 설정되어 있는 셀의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자 메일이 입력된 내용보다 이 셀의 넓이가 길 경우에는
이 빈칸을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셀을 선택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셀의 넓이가 입력된 내용보다 좁을 경우에는 이 셀을 바로 선택할 길이 없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이 마우스 손가락으로 바뀐 상태에서 클릭하신 채로 길게 누르시게 되면은 마우스 커서가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면서 셀이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수식 입력 줄여서 편집을 하시거나 또는 키보드 F2키를 눌러서 바로 편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하이퍼링크 자동 설정을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더 좋고 알찬 강의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